김윤수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좀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리뷰해 주실 종목 해주시고 내일장 간판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뭐 좀 덜 오른 거 없나라고 찾다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 달 됐나요? 네, 한 테이펙스인데요. 이 회사는 한솔그룹 쪽에서 원래 그때 말씀드렸던 뭐 유니랩이라고 하는 식품 포장지 쪽에서 전자재료용 접착제를 2차전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면서 나오는 재부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주가는 이 기대감과 함께 실적 반영 흐름들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떤 추가적인 대응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ICD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전공정 제조 장비 쪽인데요. 네. 일단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서 출소하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는 삼성전자가 어떤 또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봤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또 OLED 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 OLED 쪽에 투자를 강화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전공정 제조 장비를 주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5.5세대, 6세대 쪽에서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때,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됐었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OLED 쪽에 투자를 강화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었던 퀀텀 OLED 네. 이쪽도 아마 삼성 쪽에서는 이제 TV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또 같이 들어갈 장비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주가 이 관련된 쪽에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실적 변화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제 기존에 좀 올라갔던 부분을 다 내려와서 이제 한 15,000원대 중반대 정도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기대감과 함께 수주가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 나왔었던 가격대 한 18,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지금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2%대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 계속 네. 빠지고 있잖아요. 거기 원인을 디램 가격 네. 그 하락으로 지금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네. 뭐 이 디램 가격은 메모리 쪽이면 왜 그 어제 시장에서는 비메모리까지 다 같이 빠졌을까요? 아 그래서 오늘 같은 네. 경우는 비메모리 쪽은 약간 또 변화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은 워낙 거칠게 또 물량도 나오고 있고 어떤 단기 시황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맞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요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스마트폰 수요나 뭐 서버용 이쪽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또 수요에 대한 변화는 빠르게 나왔을 때 또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로 바뀐다. 그러면 저점에 팔고 또 다시 쫓아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한 방향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줍줍하는 전략.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됩니다. 업황 자체에 어떤 뭔가 훼손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태훈 팀장님 리뷰해 주시고 네, 내일장 간판주도 네. 언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큐라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종목이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큐라클처럼 상장 이후에 좀 시세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추정 매수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어쨌든 정부의 바이오 파운드리와 연관해서 플랫폼 그러니까 신약 플랫폼 관련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선 이탈하시나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 한 이틀 이상 제어가 걸리게 되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후에 추세를 잘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까도 그 언급이 됐었지만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트렉스라는 종목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실적적인 부분들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오늘 한국 자율주행 산업 발기인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 총회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만도,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뭐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동시설립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연합체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경험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대 말씀드린 이 모트릭스 실적적인 부분도 어쨌든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181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주된 그 판매 같은 경우에 주력 제품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기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에서 2분기도 판매 호조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장비, 뭐 특장차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유사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현재 미국 쪽이라든지 북미 쪽에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와 연관돼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또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도 실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조심스럽게 지금 IPO 준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어떤 IPO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모트렉스였던 가치는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 했던 가격보다 좀 높습니다. 지난주처럼. 하지만 일단 오늘이 그 상승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한번 접근해보게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그렇죠.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7,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지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900원. 오늘 지금 12% 급등을 했습니다. 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모트렉스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좀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분 의견 잘 생각하셔서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